좀잘 나온 것 같아갖고 딱 보냈더니 아 하복근이 약한데? 와 누구나 먹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문진입니다. 아 오늘 먹방 사실 오늘은 그 뿌링클 여러분들이 먹으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 복근을 좀 저세상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치킨 먹으라고 많이 하셔갖고 뿌링클 먹으려고는 했어요. 근데 오늘 또 먹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BHC 여기 송도 좀 저희 동네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먹통이고 전화 먹통이고 아예 다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킨을 못 먹고 그래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낙곱새 시켰거든요. 낙곱새가 좀 맛있어가지고 또 낙곱새에 또 소주 한잔 마시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치킨 대신 요거 먹을 거고요. 치킨 뿌링클 같은 경우는 제가 조만간 한번 더 할게요. 치팅 먹방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나 이거 밥은 먹으면 안 되는데. 낙지, 새우, 곱창, 낙곱새입니다, 여러분들. 한입 일단 먹고 시작할게요. 오, 예. 얘는 뭐 입맛을 먹습니다, 입맛을. 오늘 술 마시면 내일 운동 하나요? 내일 운동해야죠. 여러분들, 내일도 라이브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입맛에 운동한다. 입맛에 식단합니다. 딱 하고. 움직이의 주량은? 제 주량은 저는 반병? 반병에서 한병 사이? 그래서 더 이상 안 먹어요. 왜안 먹냐? 내일 운동해야지. 아시잖아요. 내일 아침 새벽 운동해야 되잖아. 자, 한번더 먹겠습니다. 이번 김에다가 한번 해갖고. 아씨, 맛있는데? 왜 형수님은 안 드시고 한 잔이시나요? 형수님 벌써 다 먹었는데요? 먹는 속도가 거의 푸파예요, 푸파.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더 줄까? 푸파예요, 푸파. 좀만 더 달라고? 좀만 더 달라고 합니다. 내가 먹방하는 건지, 옆에서 먹방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진짜 술이, 그냥 술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 맛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래도 이거 보고 가시죠. 이 정도 유지한다. 저 먹을 자격 있죠? 먹을 자격 있죠? 이 정도 되면 먹을 자격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겠습니다. 맛있어. 곱창. 소심 잃으셨대요. 낙지. 일주일에 치팅 몇번 하시나요? 주말에 그냥 먹어요. 주말에 원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먹고 싶은 거다 먹고요. 치팅데이를 한다고 해도 매일 그 하루를 다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루를 내가 무자비하게 먹잖아요? 무자비하게 살찝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팅데이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경우를 많이 먹고 싶다 그러면 아침을 되게 조금 먹고, 점심, 저녁을 많이 먹고 싶은 거 먹습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요. 치팅 때 과자가 과자보다 빵이 좋죠? 과자? 여러분들 과자는 절대 먹지 마세요. 과자는 그냥 치팅인 거 보고 인생에서 과자는 없애세요. 우리 인생에 운동하시는 분은 우리 인생에서 과자는 없다는 생각 갖고 하세요. 내가 아이스크림 과자 너무 먹고 싶다. 닭가슴살 드세요, 닭가슴살. 먹방하면서 몸을 유지하는 유튜버들은 어떻게 그럴까요? 어떤 유튜버들은 복근까지 유지한다고요?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아착같이 하거든요. 진짜 평일에는 나 진짜 식단 진짜 타이트하게 해. 저는 식단 진짜 타이트하게 해요. 근데 그 먹방을 매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와, 어떻게 유지하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는 이 주말 이틀 동안 먹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지방, 체지방 맡겨요. 그래서 평일에 관리 안 하면 진짜 잘못됩니다.
저는 이거 좀만 좀 잠깐 정신 잠깐 놓으면은 체지방이 바로 복근이 절로 가기 때문에 떠나가기 때문에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유지한다고 어? 평일은 유지하고 주말에 이렇게 먹고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게 인간적이지.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건 너무 비인간적인 것 같아. 너무 미워. 그쵸? 여기다 오늘 칼국수 먹을게. 칼국수 내가 사왔어. 이게 익을까? 물 넣어서 익을까? 안 되면 그거 하면 되지. 어, 물 넣고 끓여가지고 맛이 안 나면 라면 스프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와, 씨. 미쳤다. 이거, 오늘 치팅 제대로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안 된대. 큰일 났어. 땀에서 어둡된다는데? 큰일 났다.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요리 좀 합니다.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아, 라면 스프 있어야 되는데? 살려볼게요. 떡볶이 되겠다. 오씨. 깼다. 총체전 난국이다, 이거. 총체전 난국이다, 이거. 여러분, 너무 힘드네요. 그냥 운동이나 할게요, 저. 저는 이거랑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운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총체전 난국이다, 이거. 아, 힘들다. 아, 운동도 힘든데? 와, 운동하는 것보다 땀나. 이거 양이 좀 많다. 나쁘잖아. 다 익었어. 야. 문지기님이 요리를 더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시는데? 저 요리 잘합니다. 여러분, 먹어볼게요. 오씨. 다 했어. 괜찮아. 먹어봐. 먹을래? 약간 딱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렇게 막 짜지도 않고 먹어봐. 날씨. 안 먹는다고? 와, 나 이거 다 먹으면은 잘못될 것 같은데. 전 맛있어요. 맛있다. 개주님. 아니,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개죽이라니요. 응?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는 데나? 근데 진짜 맛있다. 면은, 와, 진짜 면은 그냥 뭘 해도 맛있는 것 같아. 유저트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조금만 짭짤하면 다 맛있어. 편식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맛있으면 다 먹었겠습니까? 벌써 다 먹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잘 먹었다. 아, 일단 이거 한 입만 먹을게요. 고구마 케이크.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일단은 죄송하지만 제가 먹을게요. 아, 저지방 온 거 아니다. 아, 망했다. 씨. 이걸 한 숟가락 타면 돼요. 그냥 요것만 먹으면은 스페셜 케이크가 맛이 없어. 한 숟가락 타줘요. 본인 등장. 아, 진짜 맛있어. 진짜로. 이게 진짜 환상의 레시피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섞으면 또 이게 분유가 잘 녹아. 잘 녹아요, 이게 아주 그냥. 아, 너무 맛있어. 진짜로 너무 맛있어. 안 드시면 안 돼. 미국에서 혼자
크게. 나 배 터지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아 진짜 살 안 찐 치즈 있긴 있어. 근데 저는 그냥 먹으면 바로 덮입니다. 저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매일 먹방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매일 먹방 하면은 그냥 볶음 바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평균에는 진짜 타이트하게 해요. 전 평균에 진짜 제가 가슴에 손 얹고도 진짜 열심히 합니다. 과자 안 먹어요. 과자 누가 주면은 진짜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럼 하나만 먹습니다. 하나만 맛만 먹습니다. 그리고 일반식으로 회사에서 점심 먹을 때 엄청 막 오늘 점심에 뭐 나온 줄 아세요? 탕수육 나왔어. 탕수육 나갔는데 제가 탕수육 몇 개 먹은 줄 알아요? 탕수육 그 요 길다란 것도 하나 먹어서 하나 자 그것도 중요한 건 자율배식인데 그거 하나 먹습니다. 그 정도의 관리를 하고 나서 먹는 거예요. 아 진짜 맛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시리얼은 먹고 나서 마지막이 제일 맛있는 거. 이거 먹어본 사람들만 알아. 운동하는 남편을 둔 와이프에게 묻는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근데 와이프가 제 몸만 보다 보니까 눈이 엄청 높아. 눈이 엄청 높아요. 제가 요번에 방금 올린 커뮤니티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 그 몸 사진 나오잖아요. 그 사진을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와이프가? 제가 그 사진을 보냈어요. 와이프한테 좀 잘 나온 것 같아갖고 딱 보냈더니 아 하복근이 약한데? 와 진짜 하복근 좀 더 해야겠다. 하복근이 좀 약한데? 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진짜로 진짜 저 그 사진 보고 하복근이 약하대요. 딱 그냥 아 오 몸 좋다 오 괜찮은데 라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딱 사진 딱 하나 보내니까 그 사진 보내니까 하복근이 약한데? 와 나 진짜 맛있다. 이거 한 개만 더 먹을게요. 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이제 딱 이거만 먹을게요.